아침 중산간 지역에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평화로와 5.16 도로 등에서는 출근길 교통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경우회와 4.3 유족회가 추문 묘지와 4.3 평화공원을 함께 참배하며 화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가 외래 관광객 1,200만 시대를 열었고 견인차 역할을 한 제주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노금민 지사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특별 사면을 정부에 건의하고 내년 4.3 위령제는 국가 추모 기념일로 치러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늘 산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1m가 넘는 눈이 쌓였고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평화로와 5.16 도로 등에서는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출근길 교통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출근길 평화로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화물차는 빙판으로 변한 도로 위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제자리에서 헛바퀴만 돌 뿐입니다. 경찰까지 나서 승용차를 밀어보지만 좀처럼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니면 빼려고 하니까 너무 밑으로 도니까 지금 떨려가는 거 말이 안 나와요. 지금 차 세워놓고 버스 타고 가려고요.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체인을 감지 않은 차량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고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길 옆 고랑으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운전자들이 미처 빙판길에 대비하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올 줄 몰라가지고 체인도 없고 해서 그냥 걸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제주 지역 특성상 중산간 도로인 경우 눈이 많이 쌓이지 않더라도 결빙되는 구간이 많아 도로 통제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가급적 월동장구를 갖춰 운행해야 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전직 경찰 모임 경우회와 4.3 유족회가 추문 묘지와 4.3 평화공원을 함께 참배하며 화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도민의 화합과 4.3 문제 해결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4.3 진압 과정에서 숨진 160여 명의 경찰이 안장된 제주시 추문 묘지. 이곳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았습니다. 65년 동안 분노와 상처를 안고 살았던 4.3 유족들입니다. 전직 경찰 모임인 경우회와 손을 잡고 화해를 위한 첫걸음을 뗀 겁니다. 우리나라 최남단에서부터 최북단까지 같이 이러한 그 좀 소통의 길을 열면서 차근차근 다 이제 화해 물길로 됐으면 하는 그런 그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한 시간 뒤 4.3 평화공원에서 똑같은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경우회 회원들이 희생자 위령탑에 분향하고 참배한 겁니다. 경우회가 4.3 평화공원에 공식 참배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들이 화해를 했다는 것을 온 도민에게 알리고 또 이런 것들이 4.3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의 갈등을 치유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교과서 문제와 국가 추념일 지정 등 4.3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두 단체의 만남. 경우회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내년 4.3 위령제에도 참석하기로 해 유족회와 경우회의 이번 화해가 앞으로 4.3 문제 해결에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추가 신고된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사전심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까지 7차례 걸쳐 4.3 실무위원회를 열어 철회 또는 중복 신고자 258명을 제외한 희생자 383명과 유족 28,627명에 대한 사전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4.3 중앙위원회는 내년 상반기에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열어 추가 신고된 희생자와 유족의 결정 여부를 최종 심의합니다. 우리나라가 외래 관광객 1,200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외래 관광객 증가에 견인차 역할을 한 제주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자연유산 성산 일출봉,
빼어난 자연경관 덕분에 추운 날씨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感觉济州这个地方是很特殊的，也很特别的一个地方。然后有很多韩国的这个传统的这种风貌，然后整个的海岛的空气质量也很好，然后海整个自然的风光就是纯自然的这种感觉。 올 들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31만 명. 특히 중국인이 180만 명으로 70% 가까이 늘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가운데 43%가 제주를 찾았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세계의 보물섬 제주는 외국인 관광객 200만 시를 열며 1200만 명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디딤돌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제주국제공항에는 1200만 명째 관광객이 들어왔습니다. 非常想吃韩国的这个泡菜饭，然后也非常喜欢韩国的连续剧，然后非常期待这次旅行，谢谢大家。 내년에는 아메이 차이나를 비롯해 올해 대비 5배 가까이 늘어난 2만 9천 명의 인센티브 관광단이 이미 확정돼 관광 한국의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대한항공의 화물 운임 인상은 제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라며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연합회는 대한항공이 지난해 3천억 원대의 흑자를 기록하고도 경영이 어렵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월동 최소 선박 운송의 보복이라도 하듯 기습적으로 운임을 인상한 것은 대기업의 사회적 분분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우금민 제주도지사가 강정마을 주민들의 특별 사면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4.3은 국가 추모기념일로 치러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 지사의 신년 인터뷰 내용을 조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금민 지사는 내년 설 명절에 이뤄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첫 특별 사면에 강정마을 주민들이 포함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군에도 협조를 요청했지만 외부에서 온 활동가는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고향을 생각하고 아끼는 의미에서 지키려고 하다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주 4.3의 국가 추모 기념일 지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며 최근 정부의 입장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4월 3일은 국가 추념일로 정해서 행사를 치르는 데 변함이 없습니다. 중국 자본의 잠식과 중산간 난개발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 자본보다 개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안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해서 570고지까지 투자가 되고 개발이 좀 된 지역이 있지만 중국 사람은 현재 370고지 이상을 우리가 잘 해주지 않고 있다. 우 지사는 자신의 새누리당 입당은 도민들이 여당 입당을 원했기 때문이라면서도 도지사 출마 여부와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내일은 올해 마지막 주말입니다. 매서운 바람과 함께 체감 온도가 영하권까지 떨어지면서 내일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의 자세한 날씨를 송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주말엔 내일도 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찬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리겠는데요. 대설 경보가 내려진 산간에는 최고 30cm가량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이를 오전까지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낮 기온은 8도 내외로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도까지 뚝 떨어지겠고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서부지역의 아침 기온 3도 내외, 낮 기온 5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네, 남부지역도 평년 기온은 3도가량 밑돌면서 종일 강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아침 동부지역의 기온 1도에서 2도, 낮 기온은 5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대설경보가 내려진 산간에는 1m가 넘는 눈이 쌓여 한라산 입산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3지역의 아침 기온 3도 내외, 낮 기온 8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영 여객선은 모두 통제되고 있고요. 물결은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그동안 쌓인 눈으로 이번 주말 휴장하는 골프장이 있으니까요. 라운딩 계획 있는 분들은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4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라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어린이 벼룩시장 판매 수익금 20만 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서귀포시청 도시건축과 오희범 과장과 직원들이 46만 원,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사회봉사단에서 30만 원, 일도초등학교 13회 동창회에서 13만 원, 한국전자악기 김택종 대표가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제주문화방송은 희망 2014 나눔 캠페인 성금을 1월 31일까지 모금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제주 MBC 경영심의팀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계좌번호 농협 963-1700-7102 또는 제주은행 4401-007-4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김덕섭 신임 제주지방경찰청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김 신임 청장은 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서민들을 상대로 한 범죄를 예방하는 데 치안에 중심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선거와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귀포시 동홍마을회는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고용창출과 농산물 우선구매 등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마을회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있지만 기업과 마을의 상생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동홍동 이통발전협의회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로 인한 마을 주민들의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제주 해녀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홍보 모금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전문회사인 유캔펀딩은 비영리법인인 제주해녀문화본회와 공동으로 내년 2월 26일까지 홍보비 모금을 벌이고 이재석 광고연구소가 광고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유캔펀딩은 모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국내에서 3천만 원이 넘으면 국내외에서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는 제주 한라대 정모 교수 등 5명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와 인사발령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의 징계나 인사발령으로 교원 신분에 직접적 변동을 주거나 불이익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심사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노루포획이 허용된 이후 농작물 피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올 4분기 지급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이 99농가에 1억 3천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작물별로는 콩이 35농가, 피해 지역은 제주시 구좌읍이 27농가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지난 7월 1일 노루포획이 시작된 이후 6개월 동안 모두 1,235마리의 노루가 잡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